아무도 신고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누가 해킹 잘하는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약 940명의 그 애정대 그 진해로 끌려가서 적발되었던 명단이 저한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그 무식한 그 소도둑놈 김성태 일당이 재판정에서 불쌍한 조선 진용자들을 유골 뭐 운운이 했기 때문에 그 유골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탁종수가 유골로 돼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유골이 여기 있다고 하대. 여기 출구 옆에 여기 모여가고 여기 출구 제가 판 군영이 여기고 제가 반대가 여기 출구입니다. 요 노란 요 금이 있다 그런 표시요. 여기에 소복하게 모여가고 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뭐 저기 저 방송에 안 나올 계획이었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와야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백준웅 씨가 올린 댓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또 아마 좀 준비하신 간단한 성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죠, 하시고. 자,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가겠네요. 자, 정충재 씨가 올린 댓글 저희가 지금 아니, 보고서. 백준우 배우래. 아, 죄송합니다. 백준홈 씨가 죄송합니다. 백준홈 씨가 저희 태평TV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하니까 보겠죠. 열심히 보시길 바라고. 아, 올린 댓글은 또 저희에게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데, 우리 수사할 때 이런 말 합니다. 그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때, 당신의 발언이, 증인의 발언이, 결국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수사관이 꼭 해줍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백준음 씨, 분별 없이 마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저희한테 고마운 일이에요. 왜? 당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있으니까, 고마운 일인데, 뭐 당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당신에게 불리한 그러한 그 증언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 해드리고 또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정생님이 어떤 간단한 또 글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읽어드린 다음에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우리 백준웅 씨께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간 사이에 코멘트를 넣겠습니다. 백준웅 아이디 그대로 본인 실명 아이디를 쓰십니다. 백준웅. 정충재와 김일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서한을 올린다. 정충재와 김일선이 너희 둘이 매일 미친놈처럼 하는 말 지겹다. 문현동 지하 어뢰 기지라고 매일 허구의 소설을 쓰는 너희 두 사람에게 말한다. 정충재의 지명수배 철회를 위해 고소 취하할 테니 김일선이와 같이 귀국하여라. 니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 추종자들도 버스 동원해서 같이 데리고 가마. 또한 문현동 진실을 다 밝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행정적 협조를 하겠다. 돈 많은 거 자랑이 사이사이 나옵니다. 행정적 협조는 뭐 문재인이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수 있겠죠. 단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밝혀둔다. 정충재, 네가 원하는 광산학자와 지질 전문가 및등 10명 이상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가능하면 최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한다. 이 전문가들 경비도 내가 다 대겠다. 백준우 씨돈 많은 거 열심히 자랑하시는데 돈 자랑 많이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김일선이는 나와 같이 수갑차고 수갑은 자기가 차면 되지 왜 같이 찹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군립구에 같이 있다가 너희 두 놈의 주장이 맞으면 내가 백준우미가 독극물 싸이나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다. 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됩니다. 법정에 서서
아이고, 왜 대국 국민들 앞에서 다 심판받고 그리고 당시 뉘우치는 눈물 흘린 것까지 본 다음에 그러고 당시 여적죄로서 확인되면 그때 여적죄는 사형이 유일한 형벌인데 그때 사형 당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를 거 없습니다.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쓴 이 공개문은 김일선, 정충재 너희 추종자들이 다 보겠기에 약속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너의 말이 틀릴 경우 김일선 쪽하고 이제 정충재 쪽 얘기하는 거죠. 틀릴 경우 너희 두 놈은 그 자리에서 내가 먹을 사이나를 대신 먹고 이승을 떠나거라. 이런 말 자격 없습니다. 범죄자가 경찰, 검찰에게 이런 말 자격 없습니다. 조용히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쪽에 예를 하나 드려드릴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초청하는 모든 지하 탐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굴의 변조 등 도굴 흔적과 증거인멸이 있는지 과거 박승우이가 판굴이 맞는지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자. 단 나는 전문가 한 명도 초청하지 않겠다.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함정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렇죠. 또 깨를 부리는 거예요. 연이어 읽겠습니다. 너희 둘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굴의 탐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아이고, 이분이 뭐 문재인 등이 없고 뭐 대한민국 권력을 다 휘두르나 봅니다. 대단하지. 뭐 공격도 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는 것 죄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충재, 김일선, 네가 내 딸의 앞날을 막았다. 네가 70이 넘은 놈으로 여자아이의 앞날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지옥 끝까지 너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무참한 보복이 실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둔다. 자, 이 부분은요, 대한민국 법에서도 분명히 협박죄에 속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백준호 씨 이미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충분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또 문자로 남기는, 글로 남기는 협박죄를 또 한번 자행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백준호 씨, 뭐 벌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 얘기를 두 번 다시 짓거리거나 개인 신상에 대하여 무차별 신상 털이를 하면 그 세 지혀들의 대가가 네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로 돌아갈 것은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충재, 네 처, 자식, 직장, 전화번호, 주소는 다 확보했다. 네가 더 이상 멈추질 않으면 네 자식들도 내 자식이 느끼는 지옥 같은 고통을 수백 배 더 느끼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그 백준홈의 자식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다 표현했는데 백준홈 씨가 아무런 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피부치인 그 딸내미가 제일 먼저 알 것이고 그러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저 정충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하면 되죠. 법에 호소하고 언론에 호소하면 되는 건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백준홈 씨의 딸이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백준홈 씨는 지옥에 가야 할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백준홈 씨 본인 증언 잘하세요. 연이어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나 보자. 여기 있네요. 너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3심에서 정충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3심 아웃된 놈이다. 너는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사기범, 납치범, 살인교사 무고범, 폭력범 등 전과가 수없이 많다. 이런 자를 지 예비로 둔 두 명의 자녀 변호사들의 명예는 얼마나 치욕적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냐. 너희가 내 자식과 부인에게 무차별 폭로한 덕에 딸아이는 집을 나갔다. 아, 백준호 씨 따님분이 집을 나갔군요. 자, 난 백준호는 시작을 늦게 해서 그렇지 시작하면 목숨 걸고 끝을 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아이고야. 뭐 그런 사람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충재, 네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한 인격살인처럼
난 시작하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짓밟고 뭉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 협박을 하는 걸 아주 제일 잘하는 특별 재주가 있죠. 백준 연여서 얘기합니다. 내 자식과 부인에 대한 방송문을 내일 안으로 내리질 않을 경우 다음 주 생방송에 네가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인격 살인한 부분을 그대로 돌려주마. 협박하는 걸 아주 재주로 합니다. 자, 네 자식들이 뭔 죄가 있냐마는 네가 한 그대로를 돌려주는 것이다. 지 앱이 잘못된 덕으로 사회에서 두 자식들은 수많은 자들에게 보이질 않는 천대와 냉대 그리고 멸시 속에 삶을 끝날 때까지 널 원망할 것이다. 내 말 뼈 깊이 새겨들어라. 정충재, 이 전쟁은 네가 시작한 전쟁임을. 글쎄요. 전쟁을 시작하고 범죄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백준우이고 그 뒤에 있는 김무성, 노무현, 이미 죽은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임을 세상이 다 알게 되었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열 읽겠습니다. 이번 내가 너희 둘에게 하는 제안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 제가 어떤 판단할지는 감히 판단하지 마세요. 백준홈 씨. 당신 머리 가지고는 우리 둘 못 이깁니다. 왜냐? 문현동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 둘 소원이었고 아예 일반인들도 들어가게끔 물도 다 퍼주마. 아이고 참 친절해서 좋습니다. 너희 둘의 소원이었으니까. 우리 둘 소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친구 관계가 아닌데. 자, 연유 읽겠습니다. 나는 네 둘이 한국으로 온다는 확인을 하면 곧장 2016년, 2018년에 두 번의 고소를 취하하겠다. 난 마지막으로 피비린내 풍길 내 결심을 한번 멈추었다. 피비린내를 풍길 결심을 멈추었다. 사람 피를 보겠다는 건 죽이겠다 이 말이야. 분명히 죽이겠다는. 아, 가족들을. 가족들을 죽이겠다 이 말이야. 사회 협박한다는 그런 죄인데 여러분 온 국민 여러분 이 백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사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죄 없는 가족들을 죽여버린대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여 읽겠습니다. 있군요. 난 마지막까지 피비린내 풍길 내 결심을 한번 멈췄다 읽었고요. 이번이 딱 마지막일 것이다. 난 자식이 하나지만 넌 네 자식이 몇 명인지 세상이 다 안다. 이게 네가 구업으로 지은 죄를 왜 이들이 받아야 하는지를 점점점 그래도 네가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라고 할 수 있느냐. 김일선이 네가 정충재와 32번의 생방송에 대고 32번 했나요?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 한 20번. 이분은 우리 한 20번 한 것 같은데 많아야. 뻥튀기 하는 거. 32번이면 아마 그렇게 많게 느껴질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 속에 지금 못 빠져나와요. 심리적으로 이 공포심이 많으면 한번 들은 걸 두 번 들은 걸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예. 참 불쌍합니다. 우리 저 백준홈 씨. 안 뺏기니까. 연결 읽겠습니다. 자, 김일선이 네가 정충교와 32번의 생방송에 대고 내가 지금 백준우미가 도굴범, 사이코패스, 악마, 양아치라고 방송을 할 때마다 미친 혀를 놀려대었다. 너희들을 인간 같지 않아 상종 안 하려고 나도 무지매를 썼다. 볼일 없어요. 법정에 들어갔다 감옥에 가면 그때 내가 한번 면회 한번 내가 가주겠습니다. 그 전에 볼일 없습니다. 너희들은 방송에 문현동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으니 이번 내 제의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같이 오거라.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정충 선생님 당신이 사례 옆에서 지금 안전하게 이쪽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문재인이 체포돼서 국민의 형벌을 받고 거기에 공범이고 부하들인 당신 백준홈 잡혀서 감옥에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국에 안 가십니다. 제가 말립니다. 못 가게 할 겁니다. 왜? 당신들 가면 좀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분 지금 워낙 그냥 그
혈기왕성하고 분에 넘쳐가지고 뭐 간당간당 그러시는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 가시는 순간 우리 백준웅과 그 깡패들이 바로 잡아가서 세상 모르게 어딘가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됩니다. 문재인과 그 역적 쓰레기들 백준호 포함해서 법의 심판받고 감옥에 가둘 때까지는 우리 정생님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도 안 들어오고 잔머리 피우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잔머리는 우리 백준호 씨가 피우고 있어요. 너도 자식 두 명 있다는 거 확인했다. 정충제 꼴들기 싫으면 반드시 같이 들어와라. 너에게는 아주 내가 거는 기대가 크다. 저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평TV에 나에 대한 악의와 저주 섞인 댓글라는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우리 태평TV에 그 태극기 국민들까지 공지를 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적으로 자신이 추종하는 자의 일이라고 상대의 말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이런 치명적인 짓을 하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백준호 씨 이거 기자회견 하면서 제 피드백을 다 들었는데 뭐 몇 시간을 뭐 길게 했는데 하는 말마다 눈빛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사기꾼의 전형이라고 댓글이 도배가 되는 걸 제가 들었고 봤습니다.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국민들 상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연이어 읽겠습니다. 특히 진보인이처럼 우리 태평의 청년대표 진보인 씨를 언급합니다. 특히 진보인이처럼 중증 환자 댓글다는 분에게는 제가 직접 찾아갈 생각이오니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이 정도의 언사는 분명히 협박죄입니다. 대한민국 경찰들 뭐합니까? 협박죄하는 이런 범죄자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대한민국 경찰 다 썩어서 저놈 다 파면되기 전에 이런 범죄자 잡아가길 바랍니다. 이 진실은 조만간에 끝날 것이니,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 이제 잡혀갈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은 조만간에 끝날 것이니 남의 인격 말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절대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부탁 올립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모두 변호사들이 백준은 돈도 많아요. 변호사 우리 한 명도 못 쓰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백준은 변호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모두 서치하고 있음을, 검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진보된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모조리 사법적인 처리를 할 것을 제가 조치하였습니다. 아, 조치하면 들어주나 보죠. 이렇게 문재인 빼기 무섭긴 무섭네요. 그죠? 대통령이니까. 가짜 대통령. 가짜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당장 진실로 너희가 말한 문현동 지하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으로 당장 와서 확인해라. 2018년 7월 29일 백준흠. 이렇게 맺습니다. 자, 참 무섭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백준흠의 이 폭력적인 언사가 얼마나 그 악한 것인지를, 죄악인지를 제가 한번 성경 구절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정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준비하신 걸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두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놓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 죽여야겠느냐 아니면 용서해야겠느냐 묻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여자를 죽여라 하면 예수의 사랑의 설파가 거짓이라고 거꾸로 예수를 돌려서 죽이려는 이자들의 음모이고, 거꾸로 예수께서 여자를 살려라 그러면 어찌 가늠한 죄를 지은 자를 살리라는 그런 그 악을 행하느냐고 역시 또 돌을 던져 예수를 죽이려는 이자들의 음모였습니다. 즉 이자들이 짜놓은 프레임 함정은 예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죽여라 살려라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죄악의 음모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백준흠이가 전하 우리 정생님을 한국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독약 먹고 죽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죽으려고 우리를 부를 이유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돈을 놓고 어떻게 죽어? 그렇다면은
저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러한 쇼를 하기 위해 부른다는 것인데, 저희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백준이가 옳다고 또 이제 또 막 난리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저 여인을 죽일까 말까 물어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막대기로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적으셨답니다. 계속 적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적은 글을 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악인들이 하나 둘씩 도망갔답니다. 자리를 떴답니다.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우리 김시아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제가 학생 때부터 간간히 예화를 들어서 성경 공부와 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적었을 것 같다고 우리 김시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죄 지은 여인을 단죄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의 죄를 역시 또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들의 이름을 적고 그 자들의 죄를 적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정의 심판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그 자들은 겁을 덜컥 먹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백주노미가 죄를 지은 자가 감히 죄가 없는 우리 정충조 선생님이나 죄가 없는 저 김일선이에게 한국을 들어와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한국을 떠나오셨을 때 영장도 없는 경찰을 보내서 이분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부산문현도 현장 애섭 집회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백준우미는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출국금지 시키는 그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정 선생님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미국 땅에 왔고 이렇게 그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준우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백준우미의 그 보스인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강제로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이런 그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까마득히 밑에 있는 백준우미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조폭 인간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노회찬이가 죽는 걸 보면서 그 다음 타겟은, 자살을 가장한 타살의 다음 타겟은 우리 백준우 씨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오히려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뉴욕행, 뉴욕 JFK 공항행 표를 사서 뉴욕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백준우미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곧 체포되고 제거돼서 국민의, 미국 정부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 선생님 한국에 절대 안 들어가십니다. 미국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이 백준우미와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인간 쓰레기들의, 우리가 김무성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보니까 김무성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문재인이 얘기하고 죽은 노무현의 범죄 얘기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무현에게 속고 문재인에게 속고 김무성이와 수없이 많은 인간 쓰레기에게 속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해서,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미국 정보당국과 미국 정부당국에 다 제보해서 문재인을 체포하러 가는 모든 법적 근거와 정치, 외교, 군사적 근거를 다 마련해 주고, 그리고 트럼프의 군대가 청와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재인을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하듯이 체포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백준우미가 본인이 남긴 흔적은 백준우미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는 글을 남기는 정도로 매우 어리석은 인물인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정선생님의 어떤 코멘트 듣고 준비한 글 읽어드린 다음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제 보니까 그 전혀 없이 이게 휘말려 가지고 군용 떨궈 놓고 나서 수직구 하나 떨궈 놓고 나서 16년째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그 군영을 찾아놓고 나서 나타난 놈이 독을단들인데 그 두목도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빼쳐먹고 조금이라도 내한테 좀 먹고 살도록 아까 20% 거기라도 줬으면은 내가 그거 뭐 한다고 내가 그 뭐 포기해버리지 내가 그 어 저렇게 저것들을 대적해서 내가 싸우겠습니까? 내 싸움자이도 아닌데 그런데 지도 속담에 그 나갈 군영을 보고 쫓으란 됐대고 얼마나 나를 하찮게 가짜않게 얕잡아 봤으면은 대통령이 등 뒤에 있다고 둘이나 있다고 그래서 나를 짓밟아 놓았다는 것을 이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하지 왜 그 내한테 그 협박을 하고 막 문자를 날리고 할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글이 더 이성을 찾을 수 있겠기 때문에 두목 백준우에게 제가 간단한 글을 한 자 썼습니다. 그 백준음 씨, 그 당신은 걸핏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그냥 온통 젖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당신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당신 딸, 저 외동딸이 뭐 집 나갔다는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당신이 먼저 내한테 협박해 왔잖아요. 문자로서 공개적으로 뭐냐 우리 마누라가 뭐 금을 한 조각이 맛을 봤나요? 돈을 한 푼 갖다 줬나요? 아이 마누라가 혼자 그 참 남편이 그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그 지겨워 죽겠는데 이 가부가 된 줄 오래 된다고 포기했어요. 나이도 들고 했어. 그래서 이 사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거는 공권력의 도움이나 그 경찰의 어떤 협조 없이는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가 전화 걸었다고 해서 내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야 이 개 같은 인간아 나를 보고 너 왜 내 전화번호 축식해서 그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그 엄청난 그 구사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도 못 합니다. 내 전화도 못 하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의 그 눈물만 흘리게 해준 16년 세월에 이제 그 이제 내 마누라도 늙었어요. 전부 퇴직하고 아주 그 혼자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센 가부가 돼가지고. 아니 백준엄이 저 인간이 어떻게 지가 그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뭐 때문에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행진한 둘 빼갔으면 그 2002년 그 당시에 그만이지. 아니 우리 마누라한테 또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했다고 지가 떠벌렸잖아요. 문자를 주고 그래 했기 때문에 또 전화를 할까 봐서 뭐 또 해코지를 할까 봐서 더 이상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자에게 그 백 주자까지 밝혔어요. 이름 끝에 한자는 남겨놨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너도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정보를 큰 가방에 두 가방 내가 빼냈다고 했잖아요. 별거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한 분만 맛을 비준 겁니다. 백 주까지만 밝혔어요. 그 나머지 글자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뭐 나도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들을 갖다가 그러할 이유가 없지요. 그거는 그자가 먼저 내 마누라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보고 내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래 한 것인데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문자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자에게 참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치가 떨리지만은 몇 자 적었으니까 전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머시마 하나 있고 계집애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이 다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 변호사 소재지를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을 펼치겠다고 조금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야비하고 무서운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모든 걸 나는 전부 하늘의 뜻에 다 맡겼어요.
내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16년 동안 치가 떨리는데 내가 하늘의 뜻이 있다면은 그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런 배짱입니다. 내가 뭐 이미 내가 이 강야로 뛰쳐 나올 때 내가 그만은 각오 안 했겠어요? 그러나 저들아 간에 앞으로 죄 없는 내 가족들에게 조금의 퀴즈라도 난다면은 해코지가 된다는 아는 즉시 그거는 또 내가 이 미국 땅에 살아 있으니까 내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내가 왔기 때문에 내 가족도 안전할 것이다. 내가 같이 있으면 다 죽어요. 저놈이 그 한국 땅에 있으면 다 가족 몰살시켜요. 그래서 내라도 빠져나온 것은 내가 태평양 건너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가 해코지 당했다 하면은 독을 다는 그 순간에 전부 일망타진됩니다. 자기네들이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미국의 자유의 땅에 저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다 있어요, 여기. 내가 그 뭐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래서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몇 자 글을 썼는데 국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과연 이런 일이 전개되어서 되겠는가?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라고 다 애를 쓰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충재가 도굴단의 두목 백준엄에게 고한다. 당신 어린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떨어지는 분께서 어찌 나에게 니네 도리로 막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당해 흘러가 버린 내 인생 18년은 누구에게 보상받을까요? 당신이 먼저 나를 얕잡아 보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나의 아내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알아내어서 마누라를 공포에 떨게 하였기 때문에 나도 반사작용으로 본의 아니게 당신의 사랑하는 고명딸 이름 두자 중에서 한자를 밝힌 것이 아닙니까? 이랬는데도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반작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의 공갈과 협박은 그동안 내가 수없이 겪어보아서 손바닥처럼 흔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나는 김일성 교수와 단 둘이지만 뒤에는 수많은 태극기 군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군대가 나의 백입니다. 최고 맞습니다. 당신의 해코지로 내 가족들이 티끌만큼이라도 당한다면 나와 김 교수는 당신을 이제는 물리적으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 바보입니까? 그리고 내 가족이 조그마한 퀴즈라도 난다면은 당신네들 도굴단 일당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초가 될 것인데 당신은 말만 공갈 협박을 하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당신 인생을 종칠 그런 당신은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내 상대가 못 돼요. 내 그치 당신은 간이 크지 못해. 그 아주 새비 같은 새우 같은 자가 당신이야. 나는 독수리야. 자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 죄 없는 가족들을 서로가 거론하지 말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그리고 왜 우리 늙은 마누라한테 전화질을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너희 마누라한테 전화질을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넘어서는 건드리서는 안 될 금선이 있다고. 당신이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그런 거야. 가족을 끌어들이면은 나중에는 당신의 그 재산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자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 깊이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어? 정말로, 정말로, 어? 그, 어, 국가와 민족을, 어, 위해서 당신이 우파라며? 어? 당신이 우익이라며, 우익? 자유 대한민국 수요자, 수호자고, 어? 시장 경제 신봉자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어? 그, 어, 신봉하는, 지키는, 어? 파수꾼이라면, 그 문현동에 대해서 이제 깔 필요도 없어. 왜? 다 알아버리는데 뭘까? 어, 귀찮게. 어, 다 알아버리는데. 다 그 보고서랑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잠자고 있으면 나도 공격 안 할 거야. 나도 공격하기 싫어. 어, 편안히 좀 있고 싶어. 마음 편히. 이상! 잠깐만 저기 또 댓글 코멘트 하나 좀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기수님께서 쓰신 댓글에 제가 이렇게 답을 좀 아까 드렸어요. 어, 예수님의 제가 예화를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하시며 죄인들의 이름과 죄를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는 어, 돌을 쳐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죄인들의 이름과 그 제목을 적었을 때 그 죄인들은 이제 다 아무것도 못하고 갔던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죄인들과 같은 상대적 싸움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또 백준음이나 문재인 같은 이런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이 내거는 조건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싸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관의 입장에 서서 너의 죄를 세상이 알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하고서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저희 태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모임인 태극기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알량한 생각으로, 사람의 알량한 계산으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길을 여쭙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음이나 그 뒤에 있는 문재인이의 죄 다 드러났습니다. 그 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들어갔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협박하지. 공포에 떨면서 협박하는 그 모습 속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그 조건부 발언들 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그만큼 그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만 좀 하게 해주세요. 예, 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그 이게 막 또 호떡집에 불난거 먹기로 화닥화닥 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을 자 그 어, 변호사 내 아들하고 변호사 내 딸을 갖다 해코지하겠다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하면은 누가 그 또 돈이 많으니까 누구를 사주해가지고 어 사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면 그 순간에 제가 한 저 사이코패스가 했다는 걸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예, 한번 지켜봅시다. 그 REMC, REMC라는 분이 그 쓴 댓글 읽어드릴게요. 백준우미가 조만간 자살 당할 것 같네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어, 뒤에 있는 놈들이 손을 쓸 듯. 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일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는 백준음 씨 당신이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어, 저희에게 찾아올게요. 저희는 당신을 보호해드릴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문재인이 제거해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시켜드려서 문재인 이하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든 빨갱이 악마들을 법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은 백준음 씨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어, 국민 앞에 양심 선언을 하시든 아니 빨리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 정보당국에 어, 보호 요청을 하시든 저희가 돕겠습니다. 오셔서 어, 더 이상 노회찬처럼 자살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예, 예. 아,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시고 마음이 편하신 상태에서 문재인이 박살내서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예, 선봉에 쓰셨습니다. 저와 태극기 군대의 태평해 태극기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분들도 전 세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보수 네트워크에게는 모두의 공동의 관심사이고 공동의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미국으로도 일본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으로도 그 여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보수 애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저희 태극기 군대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비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런 것도 마치죠. 예, 예. 아, 이거 그 참 인생 10년을 바쳐서 내가 청춘이 다 흘러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거울로 쳐다보면은 내가 53살 때 53살 때 찾아내 놓고 지금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이런 내 인생의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런 입에 전냄새 나는 저런 애송이한테 다 뺏기고 인생 16년이 그냥 쏨처럼 날아가 버린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보다 더 원통한 사람들은 물속에 고여있는 그 불쌍하게 개죽음 당한 조선인 강제징용자 그 젊은 청년들 그 중음신들 6월 약천국이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뢰공장의 그 실체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6월도 빨리 인양해서 물속에만 담겨있게 하고 햇빛 속으로 끌어내서 그 참 원혼들을 그 제갈 대로 예. 그럼요. 편안히 그 갈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 우리 산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지금 서울 시간 일요일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따가 3시에는 우리 이제 한박 모바일 처치 예배가 있죠. 끝나고 나서 5시경에 다음 주에 워싱턴 상륙작전 태극기 국민대표단들이 가시고자 하신 분들 오셔서 이제 면접 보고 대화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도착하신 다음에 토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주초에 공지할 것인데 뭐 오시려고 그러면 이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만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힘을 모아서 우리 태극기 국민대표단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어린 학생이라도 손을 잡고 같이 와주세요. 학생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역사의 현장에 애국의 현장에 같이 하는 것이 평생 가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교육은 거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지켜내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부모와 그리고 자녀분들이 손잡고 나타나는 그러한 가슴 뜨거운 눈물이 물컥 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는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일요일 날 여러분 주말에 주일에 편안히 취하시고 문재인이 제거하고 박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춤없이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